방파선교회가 제44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. 총회에 앞서 열린 예배에서 설교자로 나선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증경총회장 안영로 목사는 선교와 전도는 멈출 수 없는 주님의 명령이라며 방파선교회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. 총회에서는 치유하는 교회 김의식 목사가 신임 회장으로 추대됐으며 신임 부회장에는 가난교회 장경덕 목사가 선임됐습니다. 또 사업과 감사 회계에 대한 각종 보고와 회칙 개정 순서가 진행됐습니다.